주인장 백브리핑보다 더 재미있는 인터뷰가 아, 오늘 진짜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의 이제 주인이세요. 정말 활기가 넘쳐서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사실 저희가 백브리핑 시작할 때 네. 김현우 소장님한테 딱 두 번만 나와달라. 첫 주와 두 번째 주까지만 하면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저희가 다 섭외하고 알아서 하겠다. 사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거의 뭐 주인장이야 주인장. 뭐 한 수요일쯤 되면 연락이 알아서 와요. 저 뭐 할까요 금요일날? 아니 누가 금요일날 본인 섭외한대? 아 진짜 오해하시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자 오늘은 IRP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다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IRP. IRP. 영어로 Individual. 네. Retirement. 네. 펜션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뭐 굳이 근데 그걸 영어로 아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개인형 퇴직연금. 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팩브리핑에서는 네. 전해드린 여러 주제들이 네. 저희도 일부러 그렇게 고르기도 하고 예. 네. 뭔가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 잘 모르던 것이거나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되 네.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별 큰 몰라도 지장 없는 주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당장 돈 되는 정보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는 분들은 다 와서 이제 보시니까 아니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뭐 아직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이 증권사들이 IRP 계좌 뭐 수수료 무료 뭐 은행들도 뭐 우리도 무료 하겠다 광고 많이 하죠. 뭐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뭔가 궁금하시기도 해서 이게 뭔가 들으시면 있다 여기 네.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네. 이렇게 사실은 수수료 무료 해가지고 IRP 대략은 다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 대략의 수준을 보면 실제로 납입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점 네.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금 깎을 수 있는 연말정산 때 그리고 딱 그 정도 알고 있죠. 거기까지 딱 알고 계실 때 예. 사실은 700만 원 넣을 수 있고 네, 네, 네. 그러면 수공제 받는다. 네, 그건 인터넷 찾아봐도 어디나 나오는 거고 네. 오늘 설명을 해드릴 사실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기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알려주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정말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네. 숨어 있는데 진짜 이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네. 증권사 그래서 저희도 안 알려드릴 거죠?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릴 거예요? 초반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게 설명을 네.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끝까지 계시면은 그걸 갖고 나가시는 거고 만약에 네. 중간에 뭐 배고프시다거나 일이 있어서 나가시더라도 얘 이거는 나중에 꼭 한번은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다시 보기를 해서 다 반드시 보셔야 네. 가입은 일단 해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걸 연금으로 타먹을 때나 예, 뭐 있나요? 예. 네. 마이크 점검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잘 안 들리세요? 예. 네. 김현우 소장님 마이크 잘 안 들리고 안 들리면 크게 할게요. 마이크 점검하는 동안 마이크가 멀게 느껴지신다. 네.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기 세팅창에 광이 들어온 줄. 네. 네. 아니 제가 네. 왜 해보죠. 사실은 일부의 억텐이기도 한데 억지 네. 텐션이기도 한데. 네.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계속 이제 마이크 멀게 느껴지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네 이제 잘 들리는데요. 이제 잘 들리십니까? 크리에이션 강사 온 것 같아요. 약간 정신 없는데, 네. 야, 이제 진정하시고. 네. 진정해야 되나요? 일단, 이게 IRP하고, 네. IRP도 하여튼 세금 혜택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열심히 넣으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근데 연금 저축이라는 것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네. 두 개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세금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IRP라는 건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IRP나 네. 연금저축이나 네.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네. 그 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 게 IRP, 연금저축. 그런데 얼마나 깎아주냐는 똑같이 깎아줍니다. 납입을 했을 때 일정 비율 네. 최대 한 16.5% 정도 깎아주는데 네. 그러니까 어디에 넣든지 간에 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똑같다. 페널티도 똑같다. 하지만 네. 그럼 뭐가 좋으냐 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IRP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퇴직금 받을 때는 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네.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손이 예. IRP
아하, 이제, IRP를 만들어 와야 계좌를 만들어 와야 IRP를 만들어 와야 퇴직금을 줘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IRP의 용도는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예요. 네.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받는 퇴직금 용도의 주머니인데 네. 그거 외에 퇴직금을 받는 거 외에 내 돈을 넣을 수도 있다. 셀프 퇴직금을 넣는 건 예, 셀프 퇴직금 그건 연금 저축이고 아니요, 아니요 IRP요. 이 IRP라는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에 회사에서 준 퇴직금 말고도 내 돈을 아무 때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마치 연금저축처럼. 연금...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 야 그거 한 60세 돼야 그럼 그저 써먹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시지만 네. 그건 여러분이 좋은 회사 다니셔서 그렇고요. 그 되게 이제 다이나믹한 회사 다니시면 막 27살에도 회사 나와서 퇴직금 받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회사를 옮겨가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 네. IRP 통장에다가만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띄고 가져가요.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일단 IRP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의 혜택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걸 받을 때도 네. 당연히 이것도 소득이니까 소득세를 냅니다. 네. 네. 그런데 퇴직소득세라고 별도의 세금을 내요. 네. 그런데 이 퇴직소득세를 내가 받아가지고 IRP에 담아두면 네. 즉 쓰지 않으면 이 안에 봉인된 동안은 퇴직소득세를 내질 않습니다. 네. 무조건 그걸로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 같은 거지. 네. 네. 깨지마그 대신. 그쵸. 네, 그렇죠. 회사에다가 물어봤는데 제 퇴직금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럼 1억을 사실 받을 때 세금 뭐 1,000만 원 떼고 드릴게요. 이게 퇴직소득세인데 네. 이거를 IRP에 넣어놓으면 그냥 1억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마음대로 안에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상품들로. 예. 뭐 주식형 펀드도 고를 네. 수 있고 ETF도 네. 고를 수 있고 네. 잘 굴려가지고 1억을 네. 2억을 만들었다. 예. 중간중간 상품을 갈아타더라도 그 안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벌고 뭘 하고 옆에서 A라는 펀드에 넣었다가 B라는 펀드에 넣어도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네. 지금 해외 주식형 펀드 1,000만 원을 넣고 2,0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그 2,000만 원 차익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내잖아요. 예. 환매를 할 때. 근데 이 안에서는 아무리 갈아타도 세금이 발생 안 해요. 그럼 이 세금을 도대체 언제 얼마를 띠냐? 네. 퇴직 당시에 내야 될 세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쭉 안 띄고 있다가 얼마가 네. 벌어든지 간에 제가 네. 내야 될 세금은 1,000만 원 이거 확정입니다. 그대로. 퇴직할 당시니까. 네. 네. 퇴직할 네. 당시 확정이 언제가 되더라도 그대로인데 나중에 가서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30%를 깎아줘요. 즉 지금 1,000만 원을 내야 될 세금을 30%를 깎아줘서 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 세금을 한꺼번에 연금 받기 시작하면 그날 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할부로 내요. 연금을 받을 때 지금 좋다. 좋아요. 저 잠깐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딴 생각 멋이 생각하시죠. 자. 지금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네. 목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퇴직금을 지금 깨서 쓰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네. 목돈으로 내야 될 지금 세금의 30%를 깎아주고 네. 심지어 그걸 한 번에 떼는 것도 아니고 할부로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네. 거기서 네. 녹여가지고 찔끔찔끔찔끔찔끔 네.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7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걸 700만 원을 바로 떼는 것도 아니고 매달 뗀다는 건 네. 얼마에 걸쳐서 뗍니까? 내가 얼마나 살지 알고. 좋은 질문이네. 그러니까 한 달에 7만 원씩 떼갈게요 하면 100개월은 살겠지 이놈? 네. 하고 있는데 네네. 너가 뭐 한 50개월 살다가 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연금이라는 정의예요. 어떻게 네. 받아야 연금이냐. 예. 얼마 정도에 나눠 받아야 연금이냐. 예.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받는 10년 게 연금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10년 동안에 나눠서 떼겠죠. 만약에 뭐 15년 동안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 나눠서 뗄 거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10년, 10번에 나눠서, 아니지, 120번에 나눠서 뗀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 외로 수령하게 되면 그때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더 찾으면 예. 10년을 나눠서 하면 그러면 10년 동안에 떼는 거고. 그렇죠. 10년에 나눠서 떼고 있는데 5년 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사망에 대해서는 이게 저겁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안 돼도 돼요? 안 주죠. 연금에 대한 30% 깎아진. 30% 깎아진 세금을 부과를 하고 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무조건 나눠서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으로는 유리하네요. 일단 유리해요. 무조건 네. 한 번에 머릿속에 무조건 나눠서 받는다. 두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무조건 네.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건 퇴직금에 대한 거예요. 네. 퇴직금에 네. 대한 거.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IRP 안에는 퇴직금 말고 내가 직접 납입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연금 네, 저축처럼.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달라져요. 이제 받을 네, 때의 네. 문제인데 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잘들 네.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많은 네. 분들이 이미 얘기하니까 소장님, 에이, 소장님도 증권사 협찬 받고 나왔네. 아, 나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IRP와 관한 설명을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뭐 총무팀이나 이런 데서 소개해서 가끔 강의 들으시기도 할 텐데 네. 그거 총무팀이 돈 주고 불러오는 거 아니라 네. 돈 받고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몰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퇴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아서 IRP 계좌에 넣어놨는데 난 그거 그냥 확 빼려고 그랬어요. 확 빼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3프로TV가 월급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소장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네. 세금 낸다 거기에. 여기 카메라 이제 칠판 잡아주실 수 있나요? 자, 아 판서 하신다고요? 네, 네 제가 판서, 글씨는 못 쓰지만 야. 이거를 PPT나 이런 걸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이걸 이해를 하게 네. 설명을 드리려면 파워포인트를 네. 못 써 우리 소장님. 아니, 저 진짜 잘 써요. 야, 이게 따라오셔야 돼서 네. 글씨는 잘 못 쓰지만 최대한 알아들으시게끔 저기를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제가 보고 질문 네,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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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누가 10만 원 후원하신 거 저 아니죠? 네, 네. 아까 주인장 백브리핑 할 때 주신 거예요. 야. 기자하고 둘이 저 네, 치킨 사 먹으라고. 네. 감사합니다. 뭘 10만 원이나 주세요. 네. 치킨. 여기 나왔나요, 이제? 네. 있습니다. 개인연 이제 연금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예. 연금에 연금. 예. 연금에 대한 이 아까 정의 말씀드렸죠. 10년. 네. 근데 네. 문제는 자, 연금이냐? 네. 연금이면 세금을 연금소득세를 내요. 네. 10년 이상으로 잘라서 받으면. 그거 이제 뒤에 설명 드릴게요. 네. 네. 연금이 아니면. 네.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예. 네. 연금이면 연금소득세. 연금이면 연금소득세? 아니면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 네. 네. 그런데 이게, 자, 연금으로 받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퇴직금. 네. 퇴직금이면. 네.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는 내야 될 세금에 얘가 연금이 되면 네. 70%만 내면 되고 네. 세금에 그 다음에 네. 연금이 아니면 네. 100%를 다 내야 돼요. 네. 요거 다 이해되셨죠? 세금을 여기까지 예, 네, 세금을 예,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네. 자, 하여튼 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연금에서 개념이 네. 네. 저 연금의 정의는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어요. 연금 수령 한도. 예, 네. 연금 수령 한도. 네. 아까 10년에 나눠서 받는다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10년에 나눠서 받는 걸 내가 1억을 쌓였어. 근데 예. 10년에 나눠서 받는데 올해 9,900만 원 받고 네. 내년에 90만 원 받고 만 원, 예. 만 원 이렇게 받으면 이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하냐? 연금 개시 시점에 쌓인 돈, 적립금 네. 네. 나누기 10년. 공평하게 10년을 나눠야 된다. 예, 일단 균등하게. 그렇죠. 균등하게 첫 해에는 그래요. 예. 연금 쌓인 돈 나누기 이제 10년 동안 받으니까 10년 하면 얼마예요? 1억, 1억이면? 1억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그거에 네. 120%까지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1200만 원. 그렇죠. 예. 그 한도 내에서 받는 건 연금이에요. 예. 120% 한도 내. 그렇죠. 연금이냐 아니냐는 120%. 그렇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고대. 네. 요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내 퇴직금이 1200억이다. 네. 1200억? 억. 네, 억. 그러면 1년에 120억씩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곱하기 120%. 그럼 한 달에 10억씩 받아가도 연금 소득세만 내면 돼요? 그렇죠. 퇴직금은. 퇴직금은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쌓인 돈에 오늘 10년으로 나눠서 그거에 120%. 첫 해는 그래요. 네. 근데 첫 해에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네. 받았어요. 네. 뭐 받았든 안 받았든 1억이었는데 네. 두 번째 해가 되니까 네. 이 1억이 다시 1억이 된 거예요. 받았는데 수익이 잘 날 수도 있고 안 받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둘째 해가 됐을 때는 이제 네. 9년이 남았잖아요. 네. 쌓인 돈 나누기 9. 곱하기 120%. 그게 아. 올해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되는 겁니다. 아. 네네. 네. 그 내에서 받아가면 연금 소득세 초과하는 건 기타 소득세. 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나 50% 봐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셔야 돼요. 계속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걸 이제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아, 그러면 내가 연금을 이렇게 수령해야 되겠다는 증권사나 은행에다 얘기해서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해 주세요. 네.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네. 퇴직금이니까. 네. 내가 저 수령 한도를 모르고 넘어서 많이 받아가면 그러면 기타 소득세. 즉 원래 소득 원래 100%를 다 내는 거죠. 원래 퇴직 소득에 원래 퇴직 소득에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1200만 원 내가 1억인데 12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네. 1500만 원을 모르고 받았다. 네네. 그러면
그 300만 원에 대해서만 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고 네.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 세금을 안 같은데, 내고 1500만 원 전체에 대해 아니요. 초과분만. 아, 그래요? 초과분만. 아. 자, 이게 왜 헷갈리시냐면 제가 알아요. 이 프로님이 뭔가 알고 계셔. 네.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과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자, 연금수령한도는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연금수령한도는 개인연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개인연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개인연금이란 뭐냐, 여기서 얘기한 거 보험사에 드는 그 10년 비과세 이거 말고, 예.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 연말정산 때 필요했던. 그렇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해주는 그 상품도 개인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데, 그거는 네. 언제부터? 네. 55세 부터 네. 어, 네. 55세 네. 이후부터 10년이에요. 55세 자발적으로 넣은 연금에 대해서는 네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개인 연금에 대해서는 네. 저 개인 연금은 자발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연말정산 때문에 넣은 거예요. 네. 연말정산 때문에 넣은 거 그렇게 할게요. 맞아. 어. 어쩔 수 없이 사실상 자발적이지 않아. 연말정산 때문에 넣은 이 개인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됩니다. 네, 네. 55세 이후부터 카운팅이 되는데 네.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저 연금은 60세부터요? 아, 이거는 아 저건 퇴직할 좋은, 때부터 퇴직 어, 그렇죠.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부터예요. 네, 네. 아, 그럼 32살에 퇴직했으면 32살부터 잘라서 하면 돼요? 아, 다만 55세 이후에. 55세와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 그걸 따져서 알겠어요. 예, 예.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예, 이건 뭐 퇴직이나 예. 상관없으니까 예, 무조건 예. 이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55세 연금을 안 받아도 1억이 쌓여 있었는데 안 받아도 올해 한도는 내년 한도는 아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개인연금은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고 자, 쭉 나눠가지고 여기가 10년 차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1년 차다. 네. 1억이 쌓였다. 네. 1억의 수령 한도 요만큼이 왜요?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괜찮아요. 요게 1200인데 네. 1200만 원까지잖아요. 네. 1200만 원까지인데 이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건 연금 소득세를 떼요. 네. 5.5%. 요 개인 연금은 5.5% 연금 소득세가 요만큼을 그 안에서 뗀다. 예. 예. 그리고 초과하면 어떻게? 기타 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낸다. 예. 초과 시 더 많이 낸다. 기타 소득세 16.5%를 뗍니다. 요것만 네. 알고 계십니다. 요거 아니면 예. 요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개인연금은 연간 1200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네. 종합과세 한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쉽지 않죠? 어렵죠? 쉽지 않지? 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네. 제가 개인연금을 열심히 납입했어요. 소득 높으신 분들 연간 400만 원 꽉꽉꽉꽉 혹은 IRP에 700만 원 꽉꽉꽉꽉 채워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잘 넣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가서 2억이 됐다. 네. 55세 이후에. 네. 2억이 되면 1차 년도에 첫차 네. 년도에 한도는 2억 나누기 10. 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에 예. 20%. 그렇죠. 2,400만 원이 한도예요. 2,400만 원. 예, 그게 한도죠. 2,400만 거기까지는 원 한도. 괜찮아요. 연금소득세 내에 있어요. 네, 내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는 건 2,400만 원 내에서는 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받는 금액 중에 1,200만 원을 이제 여기 요쯤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1,200. 네. 1,2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네. 5.5%가 아니라 전액 종합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까지 다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그 2,400만 원을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2,4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만약에 한 600 더 받았어요. 3,000을 받았어요. 예. 여기서 초과한 거 600을 초과한 거죠. 이거에 예.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냅니다. 오히려 덜 내네요. 네, 덜 내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예. 야, 씨, 뭐 그 복잡하게 그걸 왜 얘기를 들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수령을 할 때 네. 어떤 식으로 수령하게 될 거냐 하면 예. 퇴직금 받은 거 있죠, IRP. 네. 네. 그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부분 돈 있어요. IRP에. 네, 네, 네. 한 700씩 부었다 쳐요. 예. 그러면 막 섞여 있죠. 네. 퇴직금 받은 거, 내가 낸 거 막 섞여가지고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가가지고 이것저것 섞인 게 뭐 한 2억이다. 네. 이것저것 섞인 게 2억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따져보니까 여기서 2억 중에 퇴직금으로 받은 건 한 1억 5천 정도. 예. 내가 낸 거 5천 정도. 네. 원금이? 네, 예. 원금이. 이렇게라고 한다면, 네. 자, 요때쯤에 가가지고 수령 한도는 2,400이잖아요. 네, 똑같이 2,400. 2,400인데, 네. 연금으로 주세요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돈이? 뭐부터 나올까요? 이때는 퇴직금부터 나옵니다.
퇴직금 1억 5천. 저 통장 이름이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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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IRP든 연금저축이든 합산돼서 마찬가지. 어쨌든 IRP는 그러니까 퇴직금 1억 5천도 넣을 수 있고 네. 내 돈 5천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셀프 퇴직금으로 연말 정산에도 도움이 된다 아니 넣을 수 있는 돈도 있으니 그렇죠. 그게 5천 더해져서 2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네, 내가 낸 돈. 네. 위에는 퇴직금이고 위에는 퇴직금. 이렇게 합쳐져서 있는데 네. 퇴직금 2억. 먼저 나온다. 나오는 네. 금액이 달라 그러면 예. 내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 있었다면 네. 그거 먼저 나오고 예. 퇴직금이 먼저 2,400이 나옵니다. 쭉 네. 계속 네. 2,400씩 나와요. 네, 2,400씩 예. 나와요. 네. 막 2천만 원씩 받았다고 네. 칠게요. 이 한도는 네. 2,400이지만 네. 네. 2천씩 수령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쭉 받아서 9년차쯤 가면 298 1억 8천 끝냈죠. 네, 끝났네. 아니다. 퇴직금이 하여튼 끝났어요. 그쯤에. 7년차 네. 지금 가가지고 7년차쯤 가니까 받은 돈이 2천 중에는 2,7에 14 1천만 원 정도는 이제 개인연금이 나왔죠. 거기서부터 이제 개인연금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4천이 네. 4천이 남았잖아요. 개인연금으로 예. 그리고 2년 남았잖아요. 예. 요번 해 2천 나오는 건 개인연금 네. 마지막 연도에 나오는 거 2천은 개인연금 네, 그렇죠. 그런데 2천이 1,200만 원이 초과했죠. 네. 2천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세금은? 종합소득과세 5.5%가 아, 아니라 아.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한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저런 일을 만약 당하면 네. 2천의 종합소득세 과세 당하면 네 막 얼마나 한 천만 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얼마 있냐 따라서 그렇죠. 특히나 아. 고소득자일수록 네. 많은 돈을 냈을 거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아. 거기에 뭐 저 임대소득 많으신 분들은 그렇죠. 지금 저 얘기 잘못 들으면 그냥 집 밖에다 천만 원 유리창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잘 되셔야 돼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먼저 받았으면 아니면 이걸 내 개인 연금을 얇게 펼쳐가지고 받았으면 네. 이밖에 큰 세율을 안 부과받을 텐데 네. 퇴직금 쭉 몰아받고 나중에 가지고 개인 연금을 몰아받게 되니까 자동으로 네. 내비두면 네. 그렇게 되면 세율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종합소득세보다는 깨가지고 16.5%를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것보다는 더 현명한 방법이 네. 뭐예요? 그럼 현명한 방법이 뭐예요? 아, 개인연금부터 먼저 플랫하게 깔아받는 거. 그걸 내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쟤 이게 나라냐? 안 돼서 여러분들 IRP에 내가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IRP에 내 돈을 넣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아 지금 700만원씩 세액공제 해준다 신난다가 아니라 네.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퇴직금과 합쳐버려가지고 뺄 때 또 세금 낼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구분은 되어 있어요. 퇴직금 1억 5천이네요. 네가 낸 돈 5천만 원이네요. 네.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이거 먼저 주세요 혹은 5천만 원 먼저 깔아주시고 이게 안 돼요. 핵심은 뭐냐? IRP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돈을 넣으시는 분들은 예.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너무 많이라는 게 퇴직금과 비례해서 달라지겠죠? 네.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IRP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금저축에 넣으셔야 돼요. 개인연금에. 연금저축이라는 계좌에. 잠깐만요. IRP에 내가 셀프 퇴직금을 넣으면 네. 연말정산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 도움되려면 연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700만원보다 더 넣으면 도움될 일이 뭐예요? 혹시 없죠. 없나요? 딱 700만원까지 넣잖아요. 없죠. 그죠. 네. 그러면 1년에 700만원까지만 IRP에 내가 셀프로 내 퇴직금으로 더 넣을 수 있네요. 내 돈으로 내 돈 내 퇴로 그죠. 내가 내 돈으로 내 퇴직금을 내가 주는 셀프로 7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네. 한 20년 다녔다고 하면 그것도 한 1억 5천 1억 4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 뭐 그거를 열심히 잘 굴리면 2억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매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나누기 연금 수령한도 10년인데 아 저 네. 이거 안 되겠다 한도가 20년이나 30년으로 잘라달라고 하면 네. 조금씩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퇴직금이 섞여버리면 예. 20년과 30년을 나눴을 때 그것 때문에 퇴직금까지 길게 받아야 되는 거. 퇴직금이 먼저 나오니까 항상 무조건 퇴직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 요즘은 그 연말정산 받으려고 개인 이게 개인 퇴직금을 이렇게 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부분의 그렇죠. IRP는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개인 있는 거하고 섞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퇴직금,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나중에 받을 때 무조건 퇴직금부터 먼저 나오니까 나중에 나오는 금액에 셀프 퇴직금으로 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문제는 그거다. 네. 퇴직금 요 요 일단 솔루션부터 들어봅시다. 네. 솔루션을 얘기. 그래서 IRP에 너무 많은 돈을 넣으시는 분들은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주의하셔야 되고 네.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네. 퇴직금 먼저 나오고 네. 개인연금 이만큼이네요. 네. 하면은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쭉 늘려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연금 수령 기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아니면 애초에 납입할 때부터 IRP는 최소로 하고 연금 저축, 개인 연금 저축 계좌에 먼저 넣으셔라. 퇴직금은 10년 동안 자를 수 있는데 네. 보통 퇴직금을 55세나 60세부터 받는다고 치면 네. 그럼 70세까지 잘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70세보다 더 짧게 자르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럼 80세로 하면 네. 뭐가 문제가 근데 됩니까? 세금 때문에 그렇게 길게 받는 것 자체가 내가 생활비는 이때 필요한데 아... 네. 그게 유연하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있잖아요. 네. 연금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있고 네. IRP도 내가 집어넣으면 추가로 넣으면 네. 네. 플러스 300까지 네. 단독으로는 700만 원까지 되는데 이거를 네. 그러면 야 이거 그냥 700 넣자 이러지 말고 연금저축에 먼저 400을 채우고 네. 그래도 네. 더 필요하시면 IRP에 넣고 네. 왜 이렇게 받아야 된다? 연금저축은 나중에 따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IRP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건 연말정산용으로 IRP에 자꾸 셀프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정산용 돈을 넣어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 받기 시작할 때 네. 자칫하면 반 이상 날리고 받을 수밖에 없다. 퇴직금이 있으신 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조절하면 되니까. 근데 퇴직금이 있는 분들은 금액이 퇴직금 먼저 나오고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개인연금이 쭉 뭉쳐있다가 한 번에 나오니까 세금이 높아지는 거고 세율이. 그러면 퇴직금은 그 한도에 맞춰서 받아요. 퇴직 한도가 얼마라고요? 세금 적게 내는 한도가 퇴직금? 10년 연금 수령 한도. 아, 연금 수령 한도. 네. 퇴직금 일단 10년을 받고. 네. 자, 그럼 내가 이제 IRP에 내가 셀프로 넣은 게 남았네. 10년 후에 이것도 세금 적게 내는 정도로 잘라서 쭉 길게 주세요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러니까 60세부터 퇴직금을 나눠서 잘 받고 네. 자 이제 70세가 되면 퇴직금 내가 다 받았어. 그게 그 문제죠. 자 그다음 이제 IRP 받아야 되는데 1년에 보니까 1,500만 원씩 나오게 생겼네. 한 10년 지금부터 10년 받아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 늘려도 돼요. 늘려도 되는데 아 그럼 120살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 그런 문제가 그 세금 때문에 내가 필요한 돈을 다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연금저축은 분리해가지고 연간 1200을 꽉 맞추고 네. 이걸로 해서 개인에 대한 그 개인연금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네. 그 다음에 퇴직금은 가급적 퇴직금대로 네. 그리고 55세 이후가 되면 이걸 하나의 계좌로 합칠 수가 있어요. 네. 합치지 마셔라 절대로. 네. 절대로 합치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순서대로 안 나오게 하는 거 핵심 합치면 안 된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찢을 수는 없습니까?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찢어놓을 수 있는데 연금을 받을 때는 합쳐놔야 돼요. 합쳐서 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55세 이후가 되면 얘를 그냥 다 합칠 수가 있어요. 또 네.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계좌가 뭐 이렇게 여러 개야. 삼성화재에다가 연금저축 보험 가입하고 어디 어디 삼성증권에다가 연금저축 가입하고 이래놨으면 아 이거 하나로 합치자. 퇴직금도 합칠 수 있네. 그래가지고 합치면 분리가 안 돼. 한번 붙으면. 그런데 한번 다 그렇게 붙어버리면 나오는 네. 순서는 이제 퇴직금부터 나오고 연금저축은 뒤에 밀려가지고 왕창 나온다. 그 나오는 순서를 왜 그렇게 해서 사람 골치 아프게 해요? 왜냐? 세금이 적은 것부터 나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소득세법에. 우리 납세자의 어떤 예. 편의를 위해서 예. 세금이 적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도 들어있을 수 있고 내가 세액공제 받은 게 있을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고 그냥 넣은 거 괜히 넣은 것도, 예. 괜히 넣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면 괜히 넣은 거는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인출이에요. 네. 예. 수익 난 거에서만 16.5%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빠져요? 그거부터 빠져요. 그거부터 쭉쭉쭉쭉. 아, 좀 그냥 알아서 계산해서 제일 좀 싸게 해주면 안 돼?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도 정말 죄송한데 이거를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세무사라든가 네, 네. 증권사나 금융기관 직원들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품을 가입시켜주고 뭔가 추천을 하는 거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이렇게 조절하셔야 됩니다라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받을 그렇지, 때는 그렇지, 세금을 각자 내는 거니까 네, 각자 내는 거니까 근데 받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다 깨거나.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거 받을 때 분명히 세무사 찾아가셔가지고 예.
문의를 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내가 부은 내가 젊은 날에 부은 IRP 네. 그거 내가 붓기도 싫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길래 열심히 부었는데 그거 나눠받는 걸 어떻게 나눠받아야 되는지 70살 돼서 내가 세무사 찾아가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안 그러면 세금 많이 내시는가. 아, 그렇게 돼버려요. 받는 거에 대해서 받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받는 거에 게.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인출할 수가 있어요. 예. 연금저축은 장점이 필요한 만큼 깨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1억이 쌓였으면 1억 중에 네. 나 3천만 필요해. 그럼 깨가지고 쓰면 기타소득세 돼요. 내겠죠. 네. 일부라도 깨서 필요하면 쓸 수가 있는데 IRP는 그게 안 돼요. 1억 중에 내가 3천만 원만 필요해요. 3천만 원만 깰게요. 이게 안 돼요. 깨려면 다 깨야 돼요. 뭐 아니면 도. 알이 단단해. 알이 단단해요. 예. 그래서 아, 야, 나는 조금이라도 퇴직금 있는 거 한 3억 받았는데 이 중에 1억은 어찌저찌 좀 이제 유동성 확보하면서 세금 많이 내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IRP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이걸 연금저축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때는 끝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예. 합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이 붙은 연금저축 계좌 말고 네. 아예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글로 넣으셔라. 아... 그러니까 저것도 연금저축이고 다른 데도 연금저축인데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돈이 일부 인출할 것 같으면 네. IRP를 별도의 연금저축을 따로 만들어서 네. 거기다 합치든지 하고 그렇죠. 기존에 내가 넣던 연금저축하고는 합치지 마라. 절대 합치지 말아라. 아... 소장님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잘 한 번에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사실은 아니, 이게 한 나도 중간에 모르겠는데 결론만 우리가 배워야 돼. 결론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이해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하시면 굉장히 밝으신 거예요. 숫자에. 그리고 사실 이거 이해하는 분은 네. 나쁜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왜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지 요거 이게 굉장히 네. 이거 근육이 발달하셔야 이거 알아들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 뭔가 55세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세금을 크게 낼 수 있구나 내 잘못으로 잘못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네. 그것만 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 하는 거고 그래서 55세 이후가 되면 세무사든 누구는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모르는 이거 아 이게 하셔선 안 될 거는 퇴직금과 내가 부은 연금과는 합치지 마셔라. 합쳐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아니 연금은 어쨌든 이 모든 이슈가 한 달에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퇴직금은 많이 받아도 되는데 네. 내가 부은 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을 때부터 무조건 받아야 돼. 미리 받아. 소득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55세가 됐는데 내가 소득이 있어. 나 이제 55세 가까워진다 이거죠. 근데 아직 좀 남았지만 네. 아무튼 무조건 빨리 받아야 돼. 좋은 선택. 왜냐하면 빨리 받아야 조금이라도 이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래서 지금 60세까지 일하시는데 네.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55세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됐으니까 받으실래요라고 해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나 지금 소득이 있는데 뭐하러 받아? 그러지 마시고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미리 빼놓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그때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연금소득세 5.5%. 5.5. 그 5.5는 네. 안 낼 방법이 영원히 없는 거죠? 없어요. 그거는 꼭 내셔야 돼요. 그거는 내셔야 돼요. 그거는 내셔야. 아 물론 이제 연금소득 공제라고 있는데 우리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듯이 예. 그런 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네. 70세까지는 5.5% 네. 70세에서 80세까지 받는 거는 4.4% 80세 이후로 받는 건 3%입니다 3.3% 그렇게 돼요.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좋은데 기억해 두실 건 이거 합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늦게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세율로만 보면 예. 늦게 받았다가 내가 다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상속이죠. 그럼 상속 그걸 상속세 냅니까? 그냥? 상속세 내죠. 내가 냈어야 되는 각종 퇴직소득세 아 그건 원천징수하고 그럼 또 다 내고? 네 내야 될 세금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다 내고 가든가 네네 아니면 세금 떼고 상속세 그렇죠.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 정도 뗀다 그랬는데 네.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16.5% 떼면 억울하잖아요. 네. 죽었을 때는 그래 5%만 떼 원천징수 그리고 그 돈 뭐 1억이 쌓였는데 그러면 500만원 내고 나머지 9500 상속하면서 상속세 내셔라. 그건 상속 받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아무튼 결론은 400만 원 그 연말정산용 400만 원 넣는 것까지는 여유가 되면 넣는 건 좋다. 그쵸. 연금저축 좋은 건 맞죠. 네. 어? 여기는 나중에 받는 것까지 생각해도 넣는 건 좋다. 연금저축에 넣는 건 괜찮다. 네. 여유가 있으면. 그렇죠. 퇴직금도 IRP에 넣으면 괜찮다. 예. 근데 받을 때 두 네. 개만 합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실 때도. 연금저축과 IRP 뭐 할까 고민하고 아, 상품이 이게 더 좋은데 보다는 네. 세금 생각하시면 많이 낼 거 생각하시면 연금저축 먼저 우선하시고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라. 받아라 빨리 받아라. 그리고 목돈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네. 전세금 올려주고 뭐 이러고 할 때 퇴직금 받은 거 IRP에 받은 그 단단한 주머니 네. 깨면 세금 많이 내니까 네. 그럴 때는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깰 일 있구나 또. 아니 제가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네. 어? 많이 올려줘야 돼가지고 지금 퇴직했어요. 퇴직금 지금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퇴직은 40세 때도 할 수 있고 50세 때도 할 수 있잖아요. 퇴직금 네. 1억이 있어요. 이거 IRP에 들어있는 거. 세금 안 낸. 세전 깨면 안 된다면서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전세금 올려달래. 네. 5천만 원 올려달래요. 네. 돈이 없어. 대출도 안 나와. 아니 대출이 진짜 비싸. 그러면 이거라도 5천만 원 털어 쓰고 싶은데 네. 얘는 전액 깨는 것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아이씨 울리면 겨자 먹고 전액 깼을 때 세금을 퇴직소득세 다 내느냐 그러지 말고 네. 얘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네. 혹은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이 보증금 한 번만 돼요. 이런 두 개는 네. 네. 한 번만 딱딱 한 번만 되는 거예요. 평생에 네. 한 번만 네. 그럴 때는 필요한 금액만큼 부분적으로만 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똑같이 비싼 세금을 내지만 깨는 건 아니고 네 부분 아. 부분으로만 아 비싼 세금 내는 비싼 세금 내는군요. 네, 내긴 하지만 내긴 내고 일부가 아. 인출이 가능하다. 나는 5천만 필요한데 1억을 다 깨면서 이 5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일부 인출은 가능하다. 아 저거 담보대출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IRP는 담보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또 담보대출이 돼요. 그 왜 아. 그러냐면 왜 해줘 그냥 해줘 그냥 적용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소득세법을 아. 적용받고 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는 이상한 상품 아니 그래요. 그러면 퇴직금이 IRP에 들어가 있는 퇴직금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안 건드리는 게 낫고 자 그러면 이걸 담보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네. 얘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되 이거는 못참을 것 같아 저것도 왠지 55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아 근데 많이 남았어요. 아 많이 남았어요? 옮기셔서 담보대출은 가능해요. 아 저거를 연금저축으로 옮겨 네. 그리고 거기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얼마로 아. 옮길 수 있어요? 다 옮길 수 있어요. 전액만 돼요. 일부는 못 옮깁니다. 아. 네. 쪼개진 못해요. 그럼 아, 필요한 다,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 옮기는 게 무조건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옮기시는데 아까 옮기실 때 여기 이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넣은 돈이 있으면 네. 그거 합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옮겨 안 합치고? 이게 A증권사면 B증권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일로 넣으시라는 거죠. 아, 네 알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IRP는 네. 별도의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네. 거기다 넣는 게 유리하네요. 그렇죠? 무조건 유리하네요. 네. 무조건. 네. 그렇게 별도의 연금저축을 따로 만들어 다른 네. 증권사에. 55세 이후에. 네, 55세, 55세 이후에. 이후에. 네. 그래서 거기다 무조건 넣어. 그렇죠. 무조건 그게 유리하네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고. 네. 일부 인출도 되고. 일부 인출도 되고. 그럼 단점은 뭐예요? 여기서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게 펀드밖에 없어요. 펀드 종류가 아, 괜찮아요. 네. 그럴 때 나는 다양한 상품, 멀리금 보장 상품 하고 싶어. 그럼 IRP로 다시 옮기시면 되는 거고. 아, 왔다 갔다도 해요? 왔다 갔다도 돼요. 55세 이후. 아. 전액은 일부는 안 되고 왔다 갔다도 됩니다. 아. 왔다 갔다 할 때 세금 안 떼고. 아 그런 건 안 돼요. 연금 저축 정말 비추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안 기자님 우리 이런 걸 왜 요령을 배울 게 아니라 네. 법을 바꿉시다. 이게 고맙 굉장히 알려주셔서 고맙긴 하고 되게 가치 있고 값진 건 한 건데 네, 이거 네. 백브리핑 아니면 못 들을 것 같긴 못 들어. 한데 아, 어디서도 네. 없어요 이건. 그런데 아니 이걸 어떻게 전 국민이 아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나 법을 바꿔야지. 도대체 이걸 개인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걸 타먹냐. 에요 아우 하나. 아무튼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저 서서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시간도 됩니다. 저희가 없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있잖아요. 요거는 그 제 직권으로 네. 제 직권으로 언제 한번 그 일단 오늘 대충 뭔지 감은 잡았으니까 네. 한 번 더 합시다. 아.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아, 좀 바빠요. 그때는 주인장 백브리핑 안 하고 저희가 딱 시간을 아예, 한 1시간 아예, 반 정도 잡아서 네. 한 번 더 할 텐데 네. 요거는 듣고 아시는 분은 안 오셔도 되니까 아. 그날은 언제 뭐 한다고 제가 예고를 해드릴게요. 네. 아. 그러면 듣고 아시거나 아니면 이거 관계없는 분들은 안 네. 하셔도 되고 아. 꼭 필요하신 분은 오늘 한 걸 다시 들어도 되지만 네. 아마 다시 들어도 뭐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2분 동안 나 다 뭐 이해 안 돼. 네. 일단 외울게 그 대신 네. 외울 거 알려줘. 네. 네. 외울 거 알려줘. 네. 1번 1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에 넣을까 IRP에 넣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네. 우선적으로 연금저축 먼저 선택을 하셔라. 네. 그게 나중에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유리할 수 있다. 일단은 네. 연금저축에 그럼 400만원 넣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난 더 받고 싶으면 IRP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300만원 할 수 있고 네. 우선이 연금저축이다. 우선은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 네. 개인이 넣는 건 그 네.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은 IRP로만 받을 수 있고 55세가 되면 이 IRP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데 네. 이때 연금저축에 내가 부은 돈이 있으면 절대로 합치지 말아라. 아. 그런데 꼭 옮겨야겠다면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라. 그래서 네. 내가 넣은 연금, 개인 연금 저축과 두 개를 만들어. 연금 저축을 두 개로 만들어. 그렇죠. 어. 그런데 하나는 내가 부은 돈, 하나는 퇴직금이 담겨 있는 연금 저축. 이렇게 꼭 분리를 해놔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유연하게 받을 수 있다. 예.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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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5세 돼서 아 그때 뭐라고 했는데 백브리핑에서 그럼 세무사를 찾아가셔라.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네. 55세가 되셨거나 비슷하게 되실 분들은 이 요령이 맞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네. 지금 나 40살이다. 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연금 받을 무렵에 꼭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겠고 그때는 제도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요령 부을 때는 나눠서 부어라 네. 하는 거 하고요 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야 이게 나라냐 뭐 이랬지만 어, 이거 아니었으면 사실은 종합소득세율로 냈어야 되는 어, 엄청 비싸게 어, 세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제도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비싼 세율로 낼 수밖에 없는 세법 체계인데 야, 내가 너희가 노후를 대비하니까 그거는 너희가 빼서 여기 IRP나 연금저축에 넣으면 그 비싼 세율 안 적용할게 라고 해서 빼준 건데 잘못하면 정부가 혜택 주겠다고 했던 그 비싼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안 낼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정부가 세금을 뜯어가 이건 아닌데 다만 혜택 준 거는 잘 받아야죠. 아, 네. 잘 받아야죠. 그럼요. 어, 그럼요. 8세 방송.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힘들다. 네. 아, 이거 진짜 알아야 된다.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네. 죄송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